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지만 목회자의 성범죄와 공금 횡령 등 각종 추문으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이 목회자 성윤리 정책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국내선교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문화선교연구원장 백광은 목사는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성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목사는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에게 부여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쾌락만을 위한 것으로 기독교 윤리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성적 비행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돌보는 사역과 함께 가해자의 결함을 치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윤리강령 제정, 정기적인 성교육 실시, 신학교 교육과정에 성윤리 과목을 포함시킬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